미팅이 좀 일찍 끝나서 지금 출발하려고. 어디야? 나 일 있어서 잠깐 나왔는데 이따 시간 맞춰서 꼭 갈게. 이따 봐. 그래, 이따 보자. 미나리 씨. 네. 성준아. 미나리. 너 누구야? 왜? 대체 어떻게 그쪽에 김혜진이었던 거야?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야? 누구야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내가 다 말할게, 성준아. 성준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대답해. 누구야 너? 친구. 혜진이 친구. 혜진이 부탁으로 딱 하루만 더 만나면 되는 거였어. 근데 호텔에서도 다시 우연히 만나면서 이리 꼬인 거야. 오늘 만나서 다 얘기하고 사과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진짜 김혜진은 맞아?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맞아. 성준아, 속여서 미안해. 나 이렇게까지 오래 끌 생각 없었는데. 제가 원래 악성 곱슬이라. 너 머리! 머리? 내 머리! 내가 바로 김혜진이라고! 김혜진! 가시오다! 가시오다! 누가 좀 생각나서요. 근데 빼꼼이 누나 꼭 숨은 그림 찾기 같다. 자세히 안 보면 있는 줄도 모르잖아. 꼭 숨은 그림 찾기처럼. 마지막 부탁. 오늘 써야겠다. 제 마지막 부탁은요. 이거야. 그렇게 머뭇거리고 가지도 못할 거면 그냥 나한테 와. 나한테도 기회를 줘. 응? 아니, 저기 기자님, 저는요. 네, 부편집장님. 오랜만입니다.
김혜진 씨. 네? 아까 미술관에서 뵀는데 그게 무슨... 오랜만이다. 혜진아. 보고 싶었다. 김혜진. 성준아. 지금 어디야? 만나자 우리. 가지마. 가지마 잭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기자님. 미안해요. 혜진아, 너 지금 어디쯤 있어? 나 회사 횡단보도. 넌 어딘데? 그럼 건너 쪽인가? 나 지금 횡단보도 건너. 찾았네. 김혜진. 도대체 왜 숨었던 거야? 왜 말을 안 했어? 내가 너 얼마나... 아니다. 아니야, 혜진아. 내가 널 너무 늦게 알아봤어. 내가 널 더 빨리 찾았어야 됐는데 내가 늦었다. 미안해.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바보같이 왜 못 알아봤을까. 봐봐. 이렇게 봐도 맞고 이렇게 봐도 맞고 맞네. 내 친구 김혜진. 그러게? 가시 오네? 네 말투, 네 모습 낯설지 않아. 내가 기다린 그날 널 만나러 가긴 했었어. 근데? 네가 날 못 알아보고 지나치는데 갑자기 내가 손톱만큼 작게 느껴지더라고. 취직도 못했을 때고 왠지 네가 기억하는 김혜진하고는 내가 너무 멀어져 버린 것 같아서 네 앞에 나설 자신이 없어졌어. 그러고 보면 시작은 내 잘못이었구나. 그때 내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아니야, 무슨. 지레에 겁먹고 바보같이 숨어버린 내 잘못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다 알면서 매일 날 보는 네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그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구르고 구르고 또 굴러서 언젠가부터 감당할 수도 없게 커져버렸어. 그래서 갈수록 밝히기 더 힘들었고. 잠깐만, 나 생각해보니까 좀 섭섭할라 그러는데? 뭐가? 만약에 너는 내 상황이 안 좋게 변했으면 나보고 실망하고 괜히 만났다 후회하고 그랬을 거야? 너랑 난 적어도 그런 게 중요한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네 상황이 어떻게 변했든 네가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든 아무 상관없었을 거야. 난 절대로 그때 그렇게 숨지만 않았어도 훨씬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후회되네. 후회하지 말자. 돌아보지도 말자. 우리 이제부터 지금만 보자, 예진아. 아, 근데 이런 얘기들 벌써 하리한테 다 들었겠다. 아니, 처음 들어 너한테. 그냥 오면서 대충 그랬었겠구나 짐작만 한 거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하리 만나서 얘기 다 듣고 온 거 아니었어? 어? 너 왜 벌써 와? 지성준 못 만났어? 어떻게 된 거야? 너 괜찮아? 아무 말 못했다며. 설명할 기회도 없었다며. 아, 나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나 진짜 정신이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너한테 진작 다 말했어야 됐는데. 미안해, 혜진아. 너 네가 직접 다 밝히고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아, 어차피 오늘 알게 될 거 한 시간 더 먼저 알게 된 것뿐인데 뭐. 야, 나 아는 오빠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나 나가봐야겠다. 나 오늘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하리야, 하리야! 여보세요? 야, 미나리, 너 이제서야 내 전화 받냐? 저 하리 친구인데요. 하리가 전화를 두고 나갔는데. 아이씨, 웬일로 받나 했네. 하리 오면 내 전화 좀 받으라고 전해줘요.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말로는 다 못할 것 같아서 편지로 대신해. 우선 미안해, 성준아.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이상하게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너랑 자꾸 만나줬어. 그때마다 네가 해준 말이나 행동에 위로받았고 나랑 꽤 닮은 사람이구나,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던 것 같아. 다 내가 혜진인 줄 알고 해준 말들인데 바보같이 착각했었어. 그래서 못되게 잠깐 욕심내본 건데 고마웠어. 그리고 정말 미안해. 아무리 말해도 모자랄 만큼 미안해. 내가 혜진인 줄 알았던 예전도
지금도 네가 좋아하는 김혜진은 혜진이 딱 한 명인 거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내가 괜히 끼어들어서 멀리 돌아가게 해서 정말 미안해. 혜진이랑 너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응원할게. 혜진이 친구 하리가. 엄마 며칠 있으면 출국인데 가기 전에 진짜 얼굴 안 보여줄 거야? 게살죽 아직 잘 만들어? 하리야! 혜정이 하리 데려가고 싶어서 왔대. 관두자 우리. 내가 그냥 꺼져줄게. 아저씨 혹시 오늘 하리 못 보셨어요? 하리 씨 어디 여행 간 거 아니야? 아까 차에 트렁크 엄청 싣고 가던데. 지가 파르네. 하리야, 나 그냥 여기 두고 얼른 가서 그냥 엄마 불러와. 싫어. 내가 널 두고 어딜 가냐? 자. 어떡해. 갔나봐 진짜. 윗날이 너 이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는데. 너 이렇게 가면, 너 이렇게 가버리면 나 어떡하라고 하리야. 하리가 떠났다. 생각해.